너무나 평범한 사람이에요. 상대사람 이름 자체도 너무 부끄러워서 제가 그거를 거부해버렸던 적도 있었는데요. 선교사라는 것이 어떤 특별한 사람만 선교사가 아니더라고요. 누구나 다 선교사예요. 하나님을 알리는 거고 하나님을 너무 좋아서 참지 못해서 전하는 사람이 선교사라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라고 얘기하셔서 저희 담임 목사님이 저를 파송해 주셨고 그래서 이제 선교사로 왔다 갔다 크고 작은 교회 다 다니면서 순종하는 그냥 사람인데요. 찬양하는 건 되게 편한데 사실 간증하는 거는 너무 어려워요. 얘기할 것도 많지 않은데 안 들리나요? 안 들리나요? 이걸로 할까? 평범한 사람이다 보니까 할 얘기는 없는데 전에 간증했던 교회에서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. 오히려 간증을 다 듣고 나신 후에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오히려 평범하기 때문에 은혜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. 예, 그래서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평범한 가운데 하나님 믿으면서 저는 나름대로 성공한 사람인 것 같아요. 그 성공했던 여러 가지 이유가 이제 제가 하나씩 하나씩 조금씩 풀어가는데 찬양을 듣기 원하시는 분이 더 많을 것 같아서 찬양을 좀 더 많이 하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할게요. 제가 처음에 들려드릴 찬양은 마라나타인데요. 제가 무슨 얘기를 하든지 하나님 임재하심이 없으면 은혜가 될 일도 없을 것이고 저 또한 가슴에서 하나님이 느껴져야 얘기를 풀어나갈 수 있을 것 같아서 마라나타 하나님 주님의 임재하심을 원하면서 마라나타 임재 한번 해보겠습니다.
제 인생에 아주 깊이 많이 가주셨던 것 같아요. 네. 제가 중학교 때부터 하나님을 믿었고요. 그리고 많은 다른 봉사로 활동을 했었어요. 그러니까 주일학교도 했었고 봉사도 했었고 뭐 하여튼 행복하게 성가대도 하고 막 그러는 어느 순간에 플룻을 만나게 됐어요. 그래서 플룻으로 하나님께 공헌을 목적으로 시작한 것도 아니고 그냥 아이가 가지고 놀던 플룻을 가지고 아니 갔대 배우던 플룻을 1년 동안 하더니 안 하고 있어서 아까워서 시작한 플룻인데 그렇게 플룻이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전공자가 아닌데 지금 제가 이렇게 불려다니게 된 이유와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된 이유가 뭘까? 라고 생각을 해봤어요. 어쩔 때는 저는 작은 그릇인 사람이, 작은 그릇인 상태가 행복한 사람이에요. 좀 이렇게 뭐 이렇게 흐름을 타서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다든가 이런 게 되게 부끄럽고 숨고 싶은 사람인데 자꾸 그렇게 돼가는 거예요. 근데 그게 그거 같아요. 저는 지금 플룻을 가르쳐서 월 수입 300을, 순 수입 300을 벌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저희 아이가 크라이스트 대학을 진학해서 지금 대학원 1학년생 있고 둘째 아이는 성강대 다니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50에 가까운 이 나이에 성공한 사람이 되어져 있었더라고요. 몰랐는데 그리고 또 찬양을 이렇게 하러 다니는 것도 사실은 은혜잖아요.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쏟아부어 주신 저를 행복하게 하는 이유인데 그 과정 안에 평범했지만 늘 그냥 순종하는 마음이 솔직히 있었습니다. 그러니까 뭐 어떻게 간증을 해야 되는지 좀 부끄럽긴 한데 그냥 아멘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아멘하고 실행했던 게 많아요. 예를 들면 플룻도 그냥 좋아했었는데 목사님께서 플룻으로 찬양을 해보십시오 라고 했을 때 너무 열심히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예배위원이라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예배위원이 함부로 아무 소리나 할 순 없잖아요. 제가 가진 것에 최상의 소리를 늘 노력했을 뿐이에요. 어떤 목적도 없었고 전공을 하겠다는 생각도 없었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위원이니까 진짜 열심히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. 진짜 열심히 연습을 해서 예를 들면 연습이 잘 안 돼. 목사님이 꼭 금요일날 그 악보를 주시는 거예요. 미리 주시면 일주일 이렇게 연습해서 정말 예수님께 찬양하고 싶은데 근데 그 이유는 이제 설교에 맞는 찬양을 준비하시니까 목사님도 그래서 이제 그렇게 주시면 그걸 또 책상의 소리로 연습하고 예를 들어 뭐 호텔이 예약돼 있고 토요일 날 아이들하고 놀러 갈 계획이 있어 또 준비가 안 되면 그게 캔슬이 돼도 안 갔어요. 그렇게 하고 예배를 우선으로 항상 하면서 살아왔는데 그걸 또 아이들이 기도로 생각해줬던 것 같아요. 저희 플룻 연습하는 시간은 늘 기도라고 생각하고 엄마가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공부도 열심히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아이도 그렇게 대학교 진학했던 것 같아요. 그냥 과정과정이 저는 참 행복했던 평범한 사례예요. 아주 특별한 간증거리는 없어요. 근데 늘 하나님과 동행했던 이유가 아버지가 중학교 3학년 때 돌아가셨고 그때 이제 믿게 된 거였지만 제가 어렸을 때 죽을 뻔한 적이 있었는데 저는 아직도 그게 너무나 생생해요. 진짜 이상한 지옥을 경험했어요. 지옥을 봤어요. 그리고 그건 본 거라고밖에는 말할 수 없는 그런데 좀 믿으실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스스로 믿는 거 왜냐하면 내가 봤으니까 하나님을 놓을 수가 없어서 항상 하나님과 함께 동행을 했던 것 같아요. 어쩔 때는 하나님 믿는 게 너무 귀찮은 적도 많았어요. 매주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믿는 것으로 인해서 불편한 거 은근히 많잖아요. 솔직히 세상 사람들이 부러울 때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을 놓을 수가 없게 항상 동행해 주셨는데 그 과정 안에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너는 내 아이야, 너는 내 딸이야, 그래서 너는 사랑받기에 태어났고 그 노래 있잖아요.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. 여러분들 아주 잘 아시는 곡이니까 한번 부르면서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존재인지 동행만 할 수 있다면 그러나 믿지 않고 동행하지 않다면 않는다면 그건 모르겠지요. 근데 저는 동행을 했거든요. 늘 행복해 본 것 같아요. 하나님 때문에. 네, 그래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한번 플룻으로 불러볼게요.